자, 이번에는 한강. 삼국시대의 전성기는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전성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줄게요. 자, 강이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있죠. 자, 강은 뭐라 그럴까요? 자, 이렇게 시작되는 지점을 상류라고 해요. 이쪽이 시작해서 서해 바다로 흘러나가죠. 바다로 나가는 이런 부분을 하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한강도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고, 또 한강이 두 종류야.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한강, 남쪽에 있어서 남한강.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서해 바다로 흘러나갔죠. 여기가 인천쯤 되겠죠. 그래서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서 나가는 이런 구조가 한강입니다. 한강. 그래서 한강을 처음 차지한 나라는 백제였죠. 백제가 한강에서 시작되었잖아. 그러다가 저걸 나중에 누가 차지하냐면 우리 장수왕이 차지하죠. 그래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그 다음 나중에 진흥왕 때 신라가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헷갈리니까 써줄게요. 이때는 처음부터 수도가 백제였었고, 백제 수도가 한강이었었고, 고구려는 장수왕 때, 이쪽은 진흥왕 때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한강. 근데 한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일단 강이 흐르기 때문에 농사 짓기 좋아요. 농경하기 아주 좋고, 그리고 방어, 물이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에도 좋고, 그 당시 때 최고의 선진국은 중국이거든. 배를 타고 중국 가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중국과 가까워요.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경, 방어, 그리고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성계도 한강이 있는 서울에다가 수도를 삼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수도 한강이 있는 서울이죠. 나중에 통일이 되어도 선생님은 아마 한강이 있는 서울이 수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 중에 서울이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 들어봤나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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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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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움이 남는 곳.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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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그만할게요. 자, 이 노래의 제목과 이 노래의 가수를 아는 사람 댓글로 써주세요. 누가 먼저 이 영상 볼지 모르겠지만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까지.